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시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금리 하락에는 미적지근하더니 금리 상승에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시장입니다. 코스피 현재 2,400선이 위태롭고요. 코스닥은 월요일에 상승분을 4일 만에 다 반납하고 지난주 네. 금요일에 종가로 거의 다 돌아왔습니다. 아, 오후장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매를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항상 이제 불길한 내감은 적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14일까지 우리가 이제 미국 CPI 발표 때까지는 이런 개별주적인 양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2,360에서 한 2,415 포인트 그 사이에는 이제 우리 하방을 좀 다질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여기서 그냥 퍼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힘든 여전히 이제 추세 자체는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금리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리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자가 되거든요. 앞서서 우리 권미정 앵커도 얘기했지만 내려갔는 데에 대해서는 시장이 상당히 둔감하게 반응하다가 왜 오른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이제 대출을 내고 난 다음에 대출금이 깎이는 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잘 안 해요. 아니, 그러면 이제 뭐 그냥 우리가 좀 더 여윳돈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매달마다 30만 원씩 이자금을 내다가 이 이자금이 60만 원이 돼버렸다. 그러면 상당히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이자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현재 시장 자체도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자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현재는 지금 금리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금리 동결 이후부터도 저는 이제 12월 달에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장이 퍼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14일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더 눈여겨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4일까지는 좀 개별 주장세가 계속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고 그때까지 전략을 저희와 함께 잘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반도체 관련주 강세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반도체, 뭐 지금 현재 차세대 AI GPU의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분 자체 부품이 지금 납품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현재 오늘도 HBM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만 또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챗GPT가 출시가 된 것이 2022년 12월 달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현재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AI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런 AI에 대한 이슈가 단순 테마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 시장 자체는 AI가 출시되기 전과 후로 나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과거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했을 때 AI라든지 로봇에 대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장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4차 산업혁명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이런 전공정 장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STI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2년부터 시작을 해 삼성전자에 대한 협력사업인들 다시 한번 더 지정이 되면서 다시 한번 오늘도 좋은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STI 같은 경우는 이제 방막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전공정 장비 안에서도 국산화율이 높은 기업들이 현재는 강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PSK홀딩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SK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시 한번 더 반등세를 강하게 붙이고 있는데 PSK홀딩스가 좋아서 강하게 붙는다기보다는 최근 이틀 동안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상당히 유입되고 있는 과정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은 제가 집어드렸던 추천주인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산업단지에 대해서 지금 입주가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앞으로에 대한 SK하이닉스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수주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을 시장은 조금 높게 판단하는 것 같고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이어갈 것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전력설비 관련주입니다. 근데 한 지난주쯤에 피크아웃이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네. 했거든요. 뭐 이제 우리가 사실 그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는 뭐 우리가 요즘은 사계절을 가리지 않고 좀 나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전력이 그렇게 이제 부족하다고 보기는 좀 힘든 상황이지만 다만 이제 우리가 현재 이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인프라를 확산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올해 내도록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좋은 호실적을 기록을 했던 섹터군이 또 전력 설비 관련입니다. 네, 내내 강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그분보다는 이제 실적 시즌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슈가 좀 더 되고 있는 기업들이 그중에서도 이제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것이 지금 현재 수출 물량이 늘어나는 관점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진전기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현재 다시 한번 더 신고가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상황이고요. 자, 재룡전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도 작은 종목군들이 많거든요. 그런 종목은 볼 필요가 없고 우리가 총 네 가지 기업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재룡전기, 일진전기,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이제 효성중공업, 한 가지 더 붙인다면 LS일렉트릭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도 마진 폭에 대한 개선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그에 따른 부분에서 이제 반영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추천을 해드렸던 기업이 일진전기하고 효성중공업인데 오늘 효성중공업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이 수익률을 따진다 100% 이상까지 올라왔다가 네. 최근 들어 조금 하락을 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에 대한 움직임만을 봤을 때는 전고점이었던 20만 3천 원 밴드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말에는 더욱더 에너지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면 12월 달까지도 좀 더 길게 수익률 극대화시킨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형주가 사실 빨리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효성중공업은 그만큼 탄력을 붙었다고 보고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빈대 관련주입니다. 며칠 동안 내내 강했는데 네, 경농과 인바이어도 경남제약 등은 오늘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내려왔습니다. 정부가 오늘 공식적인 빈대 살충제 목록을 발표하면서 시장은 좀 재료 소멸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 살충제 목록을 발표를 했는데 국산에 대한 살충제는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내주 미국에서 수입을 해서 이 살충제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용해서 박멸시키겠다. 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오늘 시장에서 경농이 가장 강한 움직임을 장중에 보였는데 경농이 움직였던 이유도 동성제약에 대한 비오킬이 효과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경농이 대체제에 대한 역할을 했지만 경농에 대한 살충제도 그다지 크게 시장에서는 효과가 없다라고 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부분 윗꼬리가 조금 달고 내려오는 과정들인데 우리가 이제 질병이라든지 또는 이런 뭐랄까요 이제 그 살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시장의 주도주는 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시장은 계속적인 꿈을 먹고 사는 과정이기 때문에 낙관론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성장주들이 시장에서는 주도주 패턴을 보일 수밖에 없고 이런 쪽은 이제 우리가 흔히 단순 테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절적 테마에 대한 요인으로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부분으로만 접근하신 전략. 그래서 우리가 비중을 본다면 한 10에서 20% 정도는 테마주를 하되 80에서 90%는 반드시 주도주에 대한 섹터군을 매매를 하셔야지만 수익이 난다는 것이 오늘 다시 한번 입증되는 결과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들고 오실 관련주 어떤 관련주인가요? 네, 오늘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 우리가 앞서서 10월 달에도 한번 가상화폐 관련주를 했습니다. 봤었죠. 그래서 다날 다가오는 날은 다 좋은 날. 그래서 우리가 다날을 한번 같이 보셨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그 이후로 우리가 또 가상화폐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적인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회사들인 것 같은데 우리가 현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가 현재 거래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빗썸 거래소와 또 한 가지가 이제 업비트 이제 두나무에 해당하는 그 거래소죠. 그래서 그 두 군데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분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이제 우리가 이 사업영이라고 하는 것은 코인을 발행한다든지 또는 이제 NFT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을 사업영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럼 최근 들어서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든지 다날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 같은 업체들이 주가에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물론 낙폭가도 있었지만 비트코인 ETF가 지금 17일 날 출시 승인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섹터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그중에서 오늘의 원픽은요? 자, 우리가 이 뒤에 투자 포인트 투자에 대해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인베스트먼트 관련된 회사들이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저는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우리기술 투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최대 투자 성과가 부진을 하면서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세를 조금 보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이 투자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바뀔 수 있는 영향력이라고 보고 스타트업이라든지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차적인 목표가를 본다면 한 6,000원 밴드 이상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손절가는 4,6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